시리아 내전에서 보듯이 생물, 화학 무기의 위력은 치명적입니다. 북한이 엄청난 양의 생물,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설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러범이 도심의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들이 속출하며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30분 안에 헬기가 테러 현장에 도착해 화생방 신속 대응팀을 내려놓습니다. 대응팀은 환자를 응급 조치한 뒤 병원으로 호송하고 가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을 밀봉합니다. 또 독가스 표본을 채취해 화생방 방어연구소로 보내 33종류의 분석 장비를 통해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후 성분에 맞춰 해독제를 만든 뒤 병원으로 보내 부상자들을 치료합니다. 생물학전이나 테러 발생 시 오염 현장에 접근하여 생물학 자극제 정밀 분석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9.11 사태와 시리아 내전에서 보듯 생물화학 무기는 무차별적인 피해와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북한은 상당량의 생물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학 무기는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최루, 구토작용제 등의 화학작용제 2,500에서 5,000여 톤을 여러 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생물학 무기는 탄저균,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페스트 등약 13종의 생물학 작용균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전력화하여 최상의 화생방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은 총과 미사일 같은 재래 전력이 아닌 사이버전과 화생방전을 이용한 국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군 전력에 더해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역할과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